31만 61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테마는 은행 금리 인상 자동차 렌탈 지주 사이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은,는 동사는 2019년 1월 설립한 지주회사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주 사업 목적임 주요 종속회사들의 사업은 은행업, 신용카드업, 종합금융업 등이 있으며 2019년 우리자산운용 /ABL 자산운용, 우리글로벌, 을 자회사로 편입함 2021년 3월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 21년 8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우리금융캐피탈을 완전 자회사화하였음 기업개요 대시 2019년 1월 설립된 금융지주사회사로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하며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주력 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FIS, 우리신용정보 등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그룹 내 편입을 통해 부동산 개발, 대출, 자문, 투자상품화 등 종합부동산 금융서비스 부문으로 사업 영역 확대 재무 대시 금리 상승으로 님 개선에 따라 순이자이익 확대와 순수수료 손익 또한 증가하였으며 유가증권 관련 수익 확대에 따라 배당 수익 축소에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및 순이익 확대 대시 2022년 6월 말 기준 그룹 자기자본 비율은 14.23%, 고정이하여 신비율 0.30%, 연체율 0.21% 등 자본 적정성 및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임 대시 금리 상승 지속으로 대기업 대출 수요 증가와 중소 및 소호 대출 확대에 따라 순이자 마진 상승과 캐피탈, 종금사 등 자회사의 영업수익 호조로 비이자 수익 부문도 성장할 듯. 2022년 10월 13일 기준 장마감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8조 263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9위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7억 2,806만 549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퍼은 2.82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4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28원이고 추정 EPS는 4,23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1배, 37,1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7.9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6,928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 000억 원, 2804억 원, 365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 376억 원, 15152억 원, 28074억 원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450.02%이고 유보율은 692.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62.87이며 전일 대비해서 39.60-1.8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51.5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08-2.9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2022년 10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3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2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종가는 11,350원이며 주가가 우리금융지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종가는 11,350원이며 주가가 우리금융지주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우리금융지주는 거래량 241만 2,404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7,46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51만 7,600 신한주, JP모간에서 34만 8,618주, 모건스탠리에서 22만 626주, DB금융투자에서 21만 6,52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만 2,9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맥커리에서 45만 9,554주,
모건 스탠리에서 26만 5천 2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3만 4,101 흔두주, 삼성에서 12만 4,700 1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만 5,700 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3만 4,500 9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4만 3,300 95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관련주 우리금융지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